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홍콩의 야경. 주권 반환 20주년을 축하하는 글들이 고층 건물을 장식하고 시진핑 주석의 홍콩 방문을 환영하는 간판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중국이 20년 전 주권 반환을 기념해 홍콩에 선물한 골든 바우히니아상은 시위대에 점거됐습니다. 홍콩 시민은 진정한 보통 선거를 원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진핑을 겨냥한 구호를 외칩니다. 홍콩 민주화의 상징인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 30여 명이 반중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찾았습니다. 홍콩인들의 우려를 의식해 일국가 이체제, 즉 일국 양제 보장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确保 一国两制 行稳 致远. 홍콩 시민의 반중 감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홍콩 정부는 전체 경찰의 3분의 1인 11,000명을 동원해 24시간 철통 경비에 들어갔습니다. 주권 반환 20주년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 부근은 테러에 대비해 2톤 무게의 초대형 바리케이트들이 설치됐습니다. 인구 700만 명에 1인당 GDP는 4만 4천 달러. 세계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자랑하는 무역과 금융 허브 도시 홍콩. 세계 최장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중국의 경제적 통합을 상징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대한 해상대교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광동성 주아이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입니다. 길이가 무려 5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대교인데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가던 거리를 30분으로 단축시키며 대륙과의 거리를 한층 좁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강주아오 대교와 내년 개통 예정인 광선강 고속철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선전 등 9개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거대한 중국판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You know, people kind of think exactly what the meaning officials thinking. It's a way to blur the position of Hong Kong. So Hong Kong is more and more part of China. 3, 2, 1. Shenzhen Hong Kong Stock Connect has begun. 금융 통합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홍콩 간, 그리고 선전과 홍콩 간 주식 교차 거래, 후강통과 성강통이 이미 시행됐고 채권 거래도 일부 개방됩니다. And this means that we're connecting mainland China to international market and international market to mainland China capital market. And Hong Kong plays that very central role. 하지만 홍콩 경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환 초반 매년 5% 이상을 기록하던 GDP 성장률이 지금은 연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홍콩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홍콩 집값을 견디지 못해 근처 광둥성 선전으로 이사한 홍콩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홍콩 반환 때부터 오는 2047년까지 50년간 보장받기로 한 고도의 자치가 위협받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이죠. 바로 이 일대를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홍콩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을 이 우산으로 막아 우산혁명이라 불린 홍콩 점령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국 전인대가 제시한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반발해 학생과 범민주파 인사 등이 이곳에서 70여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우산혁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장관 직선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제5대 행정장관 선거도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이민은 캐리 람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높은 범민주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홍콩인들의 반중 감정은 최근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For my generation, Hong Kong is more a splitting society. It is a high time for Hong Kong people to really think about what we want and to express our opinion to the leader of China. 홍콩 청년들 가운데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주권 반환 초반 29%나 됐지만 지금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일국 양제를 보장한다는 시진핑의 약속도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We require some leadership who are in a position really capable of finding the strength of one country, two systems. 경제적으로는 합쳐지고 있는 대륙과 홍콩.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적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빈부격차와 집값 폭등, 성장률 둔화 등으로 호황을 누리던 반환 초반 홍콩의 모습은 퇴색하고 있습니다. 대륙과의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홍콩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홍콩에서 김민철입니다.